이번에는 네. 당황하지 마세요. 당황하지 않는 질문을 하면 돼. 아무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. 무당도 점을 볼 때 점사가 안 나올 때가 있나요? 그 질문을 왜 나한테 해, 그거를? 뽕이 올 때가 있나요? 내가 하나 뭐 물어, 내가 물어볼게. 나 잘 되자고 하는 거지. 그렇죠. 아니 리얼리즘이잖아요, 선생님. 솔직히? 네, 솔직히. 있어요. 그 안 나온다는 표현을 하면 나 망하는 거고 네. 안 나온다기보단 많은 걸 봐줄 수가 없는 그럴 때가 있어. 첫 번째는 이 손님이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창문이라 얘기했는데 그걸 안 듣고 다른 걸 자꾸 자기는 궁금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좀 그게 있다? 설명을 너무 하고 와서 아예 애 자체가 옛날 사진이란 건 전혀 이 관상이 이게 완전 틀린 사람이 이 아이의 기운은 이건데 미쳐버리는 거야. 그리고 요런 사람도 있다? 너나 맞춰봐라 이러고 온 사람도 있다? 아무것도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아 미안해. 너 너무 그랬나? 아니 그럴 땐 신도 똑같아. 요 봐라 그 네가 무당하지. 뭐 하려고 우리 제자한테 왔어. 이게 있어. 점을 보는 사람도 이 마음이 마음가짐 자체가 있어. 그럼 점을 하든 초공양을 올리든 무슨 기도를 하든 뭐 어려운 게 있어서 구슬해서 사방을 나눠서 없는 운이라도 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. 점 보러 오는 사람도 재미질 때가 있어. 막 나와. 얘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막 나와. 그러다 보면 나도 뒤에 사람 밀리고 막 한 시간 반씩 빠지고 막 이래. 그런 사람들이 있어. 맞습니다. 제가 못했습니다. 나도 마음이 찡하잖아.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말했는데 맞아요.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. 네, 그렇죠. 뭐 하늘에도 더 막 맞았다고 해서 더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. 뭐 그러면 그런 반응. 부당인데 이것도 못 맞춰.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좀 점 안 보러 다녔으면 좋겠어. 차라리 그렇게 스스로가 알았으면 좋겠어. 그런 게 있어. 그리고 너무 많은 손님을 받았어. 손님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나는 좀 오면 손님을 막 30분 안에 보내진 않아. 뭐 이러고 얘기하고 온 다 하고 길을 또 알려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. 근데 이거는 지칠 때 손님들이 좀 재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냥 기다렸다가 당장 죽는 거 아니면 그렇게 정확히 보고 싶으시며 솔직히 그리고 또 너무 불쌍한데 점을 봐줄 수가 없어. 뭘 하라고 할 수가 없어. 사방이 다 막혀서 뭘 어떻게 이걸 해보세요 저걸 해보세요 할 데가 없어. 너무 하얘.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땐 우리가 아소리를 못 하겠어. 정말 사면초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살아있는 있어 점을 보러 온 게 점사비를 내는 자체가 이 돈은 어서 났나 할 정도의 그 운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. 운이 없고 길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점이 안 나오는 거지. 막 이 사람 점을 못 보고 선생님들이 막 그래서 점을 안 보는 게 아니야. 길은 찾아줘야 되잖아. 그 길도 없을 때 점이 안 나와. 뭐 얘기해도 돼? 예. 이건 좀 해주세요. 옆길로 빠진 건데. 해주세요. 좀 뭐 아침에 본다고 해갖고 점이 잘 나오고 저녁에 본다고 해갖고 점이 안 나오지 않아요, 여러분? 우리가 단시점이라는 게 있어. 시간시간점. 예약을 왜 너는 몇 시에 된다, 몇 시에 된다 왜 하겠어? 너는 그 시간에 들어오라 이 소리야. 늦게 보이는데 근데 급하다고 우겨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. 급하잖아. 그러면 또 신도 급하게 봐줘야 되잖아. 그치? 그래서 진지한 좀 뭐 어떤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는 아침이라고 잘 나오고 저녁이라고 안 나오고 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. 자면서도 나오는 게 점이야.